자, 7강 9번 독현승. 이븐 피플 후 두 낫 리브 니어 디 오션. 대양 가까이에 살지 않는 사람들조차 can have an impact. 영향을 가질 수 있어 marine community의 해양 공동체 그리고 ecosystems 생태계들의 burning of fossil fuels for instance. 예를 들어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이 increases 증가시켜 the amount of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들의 양을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서 okay leading 이끌면서 뭐를 to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로 such as global warm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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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okay 지구 온난화 올라가는 해수면의 높이 증가된 산성도 acidity는 산성도를 얘기하죠 대양에 어쨌든요 바다 근처에 안 살아도 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A가 맨 앞에 갈까요 못 갈까요 절대 못 가요 그것들의 몸뚱아리들의 분해 이상하죠 그죠 미쳤어요 어떻게 나 B는 돼요 안 돼요 알게가 뒤질 때 이게 갑자기 이상하지 그치? 네, 네 해줘요 자 C로 갑니다 Another way in which inland populations can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내륙이죠 인랜드는 우리가 영어로 우리말 내륙이 영어 인랜드의 번역이에요 사실은 내륙의 사람들이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뭐냐? By contributing nutrients to the ocean. 바다에 영양분을 뿌려서 공원에서 양분을 내륙 사람들이 강물에 뿌리면 그게 바다로 가는 거야. Nitrogen is a major nutrient. 질소가 주된 뉴트리언트야 영양분이야 우리가 흔히 비료로 쓰는 것의 성분이 대부분이 질소거든요 비료로 쓰는 게 근데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거야 That supports the growth of algae in aquatic ecosystem 해양 생태계에서 해조류의 성장을 서포트 해준대 오케이? When nitrogen containing chemicals from terrestrial sources reach the ocean 여기서 잘라야죠 오션에서 여기까지가 왜 걸리는 거야 질소를 포함하는 영양 화학물질들이야 육지의 원천들로부터 그게 대양에 도달할 때 바다에 도달할 때 그것들이 support는 enormous increase support 해줄 수 있어 거대한 증가를 in the growth of algae C 다음에 B예요? A예요? B. A보단 B가 낫겠죠, 그죠? B로 가세요. 그 해조류가 뒤질 때 the composition of their remains remain은 시체가 되겠죠, 남아있는 시체. 그 시체들의 분해가 the water of oxygen 자 rob AOB야 그지? rob AOB A로부터 B를 강탈하다 이렇게 되겠지? A로부터 B를 강탈하다야 그 물로부터 산소를 강탈한다 marine organisms that can swim away such as fishes 해양의 유기체들이야 수영에서 도망갈 수 있는 물고기 같이 얘네들은 migrate to better water 더 좋은 물로 도망가 이주해 well, 반면에 those that cannot 도망 못 가는 애들 such as clams and worms 조개나 벌레 같은 이런 것들은 die from lack of oxygen 숨 막혀 뒤져 오케이 숨 막혀 뒤져 A로 가세요 그럼 얘네가 뒤졌지
그럼 또 시체가 있겠지, 그지? 그 시체들의 디컴포지션, 분해가 removes more oxygen from the water. 물로부터 더 많은 산소를 없애 making 만들면서 a bad situation even worse 더 나쁜 더 나쁘게 그 나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면서 the result of this excessive decomposition 이러한 지나친 분해의 결과는 is an area of ocean water 바닷물의 영역이지 that is oxygen depleted depletion이 고갈시키다지 산소가 고갈되어진 그런 지역이야 Because so little marine life can survive in certain area 대단히 적은 그렇게 적은 해양 생명체가 그러한 산소가 고갈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It is referred to as a dead zone 죽음의 구역이라고 말해죠 자, 그 글의 중심 내용은 그거죠 내륙의 사람들이 바다에 오염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10번 The use of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의 사용이 has been identified 확인되어졌어 as particularly important 특히 중요한 걸로 in the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에 왜냐? 이유가 나오겠죠? As relatively quick access to a wide range of information 여기까지가 주어져 as 이하에 상대적으로 빠른 접근이야 폭넓은 범위의 정보에 대한 상대적으로 빠른 접근이 means 의미해 that 모르면 the user 사용자가 needs the ability 능력을 필요로 해 to critically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ative value of the information accessed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뭐를? validity and relative value validity는 타당성이죠 그리고 relative value는 상대적 가치 information accessed 하니까 접근되어진 정보에 대한 상대적 가치와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능력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대단히 많은 정보에 대단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적으로 걸러내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 In the past, 과거에 독해석 재미없지 않냐? 과거에 라이브러리 수능 완성을 할까 우리? 책이 없네 책 사오면 되지 뭐 안 살 거예요 안 산다고? 언제 그럼 끝내요 몇 달째요 나도 지겨워 이 새끼야 빨리 묻자 니네가 방해를 해서 많이 문 닫았잖아 왜요? 전준아 맨날 늦게 오고 그리고 10시 넘으면 빨리 끝내달라고 지랄하고 그럼 언제 사놨었어요? 아 그 다음에 그니까요 과거에 도서관 와 진짜 책 혹은 전문가 예를 들어서 선생 이런 것들이 what is the student's source of knowledge? 애새끼의 지식이 원천이야? 그리고 and the value of validity 가치와 타당성이 was likely unlikely 가능성이 없었어 to be questioned 의심되어질 가능성이 없어 그래도 선생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고 이러면 오케이 난 교사 자격증 그런 건 없어요 왜 가르쳐? 내 맘이에요 난 교사 아니라 그랬잖아 뭔데요?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강사는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강사는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교사는 그거 해야 돼 교생 실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중등교원 자격증이 나와요 근데 나는 교육학이란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었어 이러니까 늦어지는 거 아니니까 이러니까 왜? 갑자기 바깥 멸망이 돼요 뭔가 이렇게 뒤가 이상해가지고 아
When the internet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school-based learning programs, 인터넷이 본래 소개되어졌을 때 학교에 기반이 두어진 학습 프로그램에 A number of educators, 다수의 교육자들이 were reluctant, unwilling이지, 의지가 없느냐, 의지가 없어서 to use it,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as a teaching resource, 교육의 자료로서. 왜냐, as the information may not contain correct facts, 그 정보가 올바른 사실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개구라일 수 있기 때문에. This view, 이 시각이 reflected the limited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through the internet. 그 당시에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제한된 정보를 반영했지, 즉 the lack of social media, 사회적 미디어의 부족이야. Which large numbers of people and experts were developing knowledge. 자, in which가 돼야 되겠네. 오케이. 그 안에서. where나 in which가 돼야 돼요. 많은 다수의 많은 수들이야.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지식을 개발하는. 그리고 a positivist orientation to schooling. 긍정 실증주의, 긍정주의가 실증주의 지향을 발전시키는 스쿨링에. 뭔 소리야? Purpose is to learn truth. 목적은 진실을 배우는 거. 뭐야?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더 읽어봅시다, 뒤에를.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지, 뭐 안다고 구라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가까이 가니까 왜 마스크를 쓴고 지랄하냐? 사회적 거리를 내가 코로나 걸렸을 수 있나? 나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좀 여기저기 멀리 돌아다니는 새끼들 지금 조심해야 돼. 내가 제일 위험해. 이 새끼 제일 위험해. 마스크가 꽉차요. 자, 패션 마스크라고 이 새끼야. 마스크 찢어진 거 아니야? 여기가 딱 환풍구. 환풍구라고요? 그럼 이거 없잖아. 소용이 없잖아. 너는 왜 옆에 환풍구가 이렇게 많냐? 어? 아닌데요? 이거 해줄 거예요? 옆에 있잖아. 이거 살인데요? 아니 그 옆에. 자, 시큰 새끼. 무슨 말하는 거야? 여기가 다 환풍구잖아. 너네는 마스크가 병신 마스크라서.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천천히 합시다. 뒤를 더 보자. 뭐 빨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딴 학생들은 뭐 빨리 할 필요는 없잖아. The abundance of information at the touch of a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에 터치해서 정보의 풍요는 means 의미한데 The learners, 학습자들이 need to be able to critically evaluate,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Its relevance, validity, significance를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대. This type of critical thinking, 이러한 형태의 비판적 사고는 expands the scientific orientation of critical thinking, 팽창시켜준다. 과학적 초점을 비판적 사고에. Using reasoning to evaluate credibility,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론을 사용하면서. 추론을 사용하면서. 자, 이게 뭔 소리인지. 하여튼 뭐 저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대. 오케이? 근데 이 문장이 잘 정리가 안 돼요. 망가질 것 같아서.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this view. 이 견해가,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이러한 견해가 reflected the limited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through the internet. 병렬을 잘못 봤어요, 선생님이. 네. The limited information 밑줄. 그 다음에 lack of social media 밑줄, 그 다음에 a positivist orientation to schooling 밑줄.
이 세 개가 병렬이 된 거야. 알겠지? 이해돼?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러한 시각, 인터넷은 퍽이야 이런 시각이야, 인터넷 정보는 퍽이야 라는 이 시각은 반영을 한대. 세 가지를 반영해. 1번, 그 당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그 이용 가능한 것에 제한된 정보. 오케이? 정보의 양이 적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사회적 수단의 부족이야. 그 수단으로 인위치가 돼야 돼. 오케이? 그 수단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부족. 오케이? 3번, 실증주의적, 그러니까 학교 학습에 대한 실증주의적 시각. 즉 학교 학습의 목적은 진실탐구다. 그러니까 완벽한 진실을 찾아내야 돼. 오케이? 라는 그런 시각. 이해가 되지? 이 세 가지가 인터넷 정보를 옛날에는 퍽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싫어 의지가 없게 만드는, 오케이? 그러한 것이었다고. 근데 이건 옛날이야. 요 문장은 옛날 얘기였던 거야. 알겠지? 요 위에 두 문장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은 아주 많으니까 이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지? 근데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이 비판적 사고가, 끝에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지? 근데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더 읽어봅시다. 근데 이러한 비판적 사고가 공부에 도움이 된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러한 비판적, 이러한 유형의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의 과학적 지향을, 과학적 초점을 확장시켜준대. 과학적 지향을. 오케이? 그러니까 더 애가 과학적이 되게 만든대. 왜냐하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credibility를 evaluate credibility, 이 빈칸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난도가 있어요.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추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것을 더 확장시켜준다. 오케이? 이해가 돼? 더 똘똘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더 과학적이게. 이해 안 되면 모르겠어요, 나도. 넘어갑시다. 11, 12. 안녕하세요? 예. 시험 범위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준돌이 형 나가는데 뭐 나가야지. 못 나가면 할 수 없고, 나가면 나가는 거고. 가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뭐 이렇게 답답해? 너 내신 별거 없어. 자. 뭔 줄 알았어? 안 봐도 비디오인데 뭐 2.7 언저리 이렇게 2.5에서 2.7 언저리쯤 될 건데 뭐 건대 가려고? 네. 응? 건대가 못 걸려. 아 어떡해 선생님.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 네가 육모를 조진 걸 나보고 어쩌라고? 살려주세요. 성적표 나왔냐? 육모 성적표? 아니 안 나왔어요. 성적표 받으면 가슴이 아프겠다 내내. 아니, 머리가 아픈데요. 아, 가슴이 별로 안 아파. 가슴은 안 아파? 뭐 로봇이냐 이 새끼야? 가슴이 안 아프고 뭐 대가리만 아프게? 로봇 같은 새끼야. 왜 봐요? 어 추워 이 새끼야. 너는 지금 두꺼운 긴팔 입었잖아 이 새끼야. 겨울옷 입고 나가 앉아가지고. 자 지금 Predicting how invention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will be used and how they will ultimately affect society. 예측하기. 여기까지가 주어겠지. 어떻게 발명과 기술적 혁신이 사용될 건지, 어떻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는 것은 종종 개어려워. 기술의 역사는 is full of stories.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 누구의 이야기냐? Of inventors and innovators. 발명가와 혁신가들. Who had no idea? Who had no idea니까 didn't know죠. 알지 못했었던. Didn't know. 뭐에 대해서? How
The inventions and innovations would ultimately be used. 어떻게 그들의 발명과 혁신이 궁극적으로 사용될지. 혹 그걸 모르고요. 또 뭘 모르냐. The far-reaching effects. 멀리 도달한 효과들을. Then 그것들이 would have on a society. 사회에 가지게 될 멀리 도달한 효과. 그러니까 지가 발명해놓고 이게 어떻게 쓰일지, 이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발명가들로 가득 차 있다고. 구텐베르크야. 인쇄술과 활자, 무버블 메탈 타입이 금속 활자지. 오케이. 다시 얘기한다. 무버블 메탈 타입이 금속 활자라고. 인쇄술과 금속 활자의 발명자인 구텐베르크가 was a devout Catholic. 독실한. 아주 독실하네요. 디바우트한 가톨릭 교도야. 오케이. 천주교도였어. Who would have been horrified? 걔가 아마도 걔 두렵게 됐을 거야. To know. 알고서. 알았으면. 뭘 알았으면? That his invention, 그의 발명이 enabled the Bible to be widely printed. 가능하게 했어. 성경이 폭넓게 인쇄되게. 그리고 and so helped 도왔어, stimulate 자극하는 거를 Protestant Reformation, 개신교 혁명, 개혁을. 오케이. 자,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야. 개신교 개혁을 자극했다. 자극하는 걸 도왔다. 이걸 알면. 그러니까 아주 나는 천주교에 목매다른 사람이었는데 지가 맞는 것 때문에 천주교가 유럽에서 아작나는 이 상황. 왜 아작나요? 반 이하로 줄었어요. 성경이 누구 거예요? 뭘 성경이 누구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카톨릭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걸 써요. 똑같은 걸. 근데 똑같이 믿는 거예요? 기독교랑? 네. 근데 왜 다른 거 그런가요? 자,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슬람교도 같은 신을 믿어요. 왜 싸워요? 알라. 유대교도 그래요. 주이시도. 그러니까 이거야.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거야.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여기에 쓰는 구약의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네 개가. 그러니까 신은 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다. 신 자체는. 근데 왜 싸워요? 뭐가 다르냐면, 메신저가 달라요. 누가 신의 메신저냐를 가지고 쌈박질을 벌이는 거야, 서로. 뭐 이해한 것처럼. 모르면서. 좀 곰브리치 세계사 이런 것도 좀 읽고 그래요. 집에서 시간 날 때는. 깨달음의 순간 어디 있어? 자, 토마스. 내 친구 토마스 새끼. 지금 죽었지만. 토마스가. 친구예요? 네,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토마스 저 책을 읽으면서 이 또라이 친구 새끼랑 이렇게 막 그 꿈을 키웠어요. 내가 몇 명은 지금 여기에서. 나요? 아직 알 수 없어요.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요. 거의 다 이제 곧 뒤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여간 치고 있어요. 자, 토마스가 분명히 믿었어. 포노그래프가 뭐야? 전축, 병신아. 전축이 would be mainly used, 주로 사용될 거야. By recording people's last wills and testaments. 기록하는데, 사람들의 마지막 위일은 유언이죠. 유언과 증언을 기록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유언장을 이렇게 손으로 써놓으면 이게 어떤 새끼가 위조했는지 어쩐지 모르잖아. 그 새끼 목소리로 딱 유언을 해놔야지. 그러기 위해서 추금기가 중요해, 전축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네, 토마스 새끼는. 그리고 would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아마 be amazed 놀랐을 거야. 오늘날의 테이프, CD, MP3 플레이어를 보고. 오케이. 왜냐면 그것들 모두가 descended from his invention for recording sound. 소리를 녹음하는 것을 위해 그의 발명에서 후손들이야 얘네가. 전축의 후손이라고 다 얘가. 오케이. 맞아. And who? Until recently? 최근까지 도대체 어떤 새끼가
would have thought 생각을 했겠냐 이거야. 클로로플로로카본. 이 클로로플로로카본은 밑에 나왔지. 브레온가스. 오케이, 어려워요 아주. 브레온가스. 이 브레온가스 which have been used for decades as a refrigerant. 수십 년 동안 냉매로 사용되어졌던 refrigerant는 냉매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냉장고 냉매로 사용되어졌던 브레온가스가 would be eating away the ozone layer. 오존층을 갉아먹고 있을 거다. upper atmosphere 성층권에서. 오케이, 더 위쪽 대기니까 성층권을 얘기하는 거야. 성층권의 이 오존을 브레온가스가 갉아먹고 있을 거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지. Given enough experiences of this kind, given은 considering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러한 종류의 충분한 경험을 고려할 때 one gets the idea.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갖게 돼. Every new technology, 모든 새로운 기술이 has not only known and unexpected benefits, cost, but also unknown, unforeseen benefits and costs.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기술은 not only but also야. 여기서 has는 현재 완료를 이끄는 해지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로 해석이 돼야 돼. 알겠지? 가지고 있어. 알려지고 예상된 이점과 비용은 피해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코스트는 장점과 피해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고 예상되어지지 않는 베네핏과 피해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New technologies sometimes. 아, 목 아파. 때때로 새로운 기술들이 심지어 만들어낸 결과들을 exactly 정확히 the representative of what they were intended to produce. 어떤 결과냐? 정확히 그 나타내주는 대표하는 그것들이 생산할 때 생산하려고 의도되어졌던 오케이 것과 딱 똑같은 것을 What the author Edward Tanner가 calls 부르는 Revenge Effect. 아니지? 이게 틀렸지, 그치? Revenge Effect라고 그랬잖아. Revenge가 뭐야? 복수잖아. 복수 효과래잖아. 그러면 Exactly the opposite이라고 봐야 되겠지, 오케이? 그것이 의도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야, 오케이? D가 틀렸어요. 때때로 이런 걸 만들어낼 때가 있다고. 이걸 만들 때 이런 의도였는데 정확히 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오케이? Pop new technologies. 강력한 새로운 기술들이 Art, social context, 사회적 콘텍스트를 in which they arise. 그것이 생겨나는 그 안에서. 오케이? 사회적 성을 바꿔. They change, 바꿔. The structure of our interests and values.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들의 구조를 they change, 그것들은 바꿔 the ways, 방법들을 in which we think and work, 생각하고 일하는 they may even change, 바꿀 수 있어 the nature of, community, of the communities in which we live, 공동체 성격도 바꿀 수 있어. 11번 3번밖에 될 게 없겠죠. 3번이야? 다섯 강 나오고 다섯 강이지. 너 계산 못하냐? 몇 문제가 나왔다고요? 60문제 중에 한 6문제 한 대 10분의 1 정도 나라선 최선을 다했어. From its very beginning. 바로 그것의 시작부터 탱고. 어디가요? 탱고는 탱고 추성 showed a change of profile. 변화 가능한 프로파일을 모습을 보여줬다. First, 첫 번째로 it was simply music. 음악이었어. played on piano. 피아노에서 연주되어진 in houses of dubious reputation. 의심스러운 평판을 가진 집들
뭐 좀 이상야릇한 데서 연주되어지는 피아노로 연주되어지는 듀비어스가 맞나? 의심스러운. 빨리 기억해야 돼. 천천히. 예, 의심스러운. 맞아요? 의심스러운. 빨리 기억해야 돼. 잠깐만 기억해야 돼. 의, 뭘 기억해? 기억하려면 잠을 자야 돼. 의심스러운 평판을 가진 집들. 그러니까 좀 뭐냐면 야리꾸리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데서. Later, 나중에 it was joined by the guitar. 처음엔 피아노만 치다 기타, flute, the violin. As it started to be accepted,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in the more prestigious ballroom. 더 prestigious, 저명한 명예로운 무도회장에서 웃지마 웃지마 얘는 웃어주면 안 돼. 그건 지금 웃긴 줄 알았지. 왜, 왜, 왜. 왜 안 되지, 갑자기? 아, 또 팬이 안 되네. 미리미리 충전을 했어. 충전은 다 돼 있는데. 요새는 뭔가 좀. 뭐가 이상하지? 잠시만요. 아 됐어. 아 여기 뭘 누르는 자리가 있었어. 그걸 터치하니까 되네. 아. 망가졌어요. 우와 맞았는데. 그래도 켜져요. 세미 던지셨어요. 자 봅시다. 볼룸 무도회장이에요. The great change in tango. 탱고에서 큰 변화가 was brought about 발생되어졌어 by the arrival 돌에 의해서. In bandoneon, bandoneon squeeze box from Germany, 독일로부터 온 이 아코디언에. 그게 뭐냐? An instrument, 악기예요. Which was to become an emblematic, 상징적인 것이 되는, 탱고의 상징이 되는. And played, 연주되어져 by great musicians, 위대한 음악가들에 의해, such as Astor Piazzolla 같은. Tango is such a wide-ranging rhythm. 그러한 폭넓은 범위의 리듬이야. 그래서 such that 구문이에요. such 있고 that 있죠. such that 보이죠. 그 결과 it can only be compared. 그것은 단지 비교되어질 수 있어 with jazz, 재즈와 insofar as. insofar as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모터 아니에요? 네, 인소파 다 붙였어도 해요. 상관없어요. 모터 아니에요. 뜻이 뭐라고? 뭐뭐 하는 날. 떼어졌어, 떨어뜨렸을 때나 붙였을 때나 또 똑같아요. 인소파. 아파. Its richness and ability to adapt to changing times. 그것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이 아 컨선드 관련되어져 있는 한 그것에 관한 한 재즈와만 비견될 수 있어요. 굉장히 폭이 넓은 리듬이야. 오케이. 맞아요. 탱고가. 맞아. 마. 그러나. 생명이 나빠지고 있어. Because tango is danced and most forms of popular music do not. 여기 틀렸네요. 예. 우와. 우와. 어떻게 걷죠? 아까 얘기했죠? 탱고는 춤춰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의 대중음악은 안낫 댄스드가 되겠지, 그지? 안낫 댄스드 거기에 맞춰서 춤춰지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세게 돌려? 이거 못 맞아요. 이게 이상해요. 뭐가 던져가지고 여기서 꺼버려서 이제 하나 더 던지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it invariably 그것은 항상 ended up 결국 in the concert halls instead of on the streets 거리보다는 콘서트장에 있게 돼요. 오케이. 거리에서 탱고를 연주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In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네.
거기서 You can breathe tango at every corner. 너는 탱고를 감상할 수 있어. 브리드가 숨 쉬던데 감상한다는 얘기죠. 모든 구석탱이에서. 그리고 there are countless tango shows. 셀 수 없이 많은 탱고 쇼들이 있고요. Many tango shows including dinner, fuscas, orchestras, musicals, also melonga dances where you are taught. 네가 배워 그곳에서 ABC's of this passionate rhythm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오케이? 기초. ABC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ABC를 배운다 그럼. 그 다음 문제야. 문제. 2번. Land transportation system. 육상 교통 시스템이 have become a crucial component of modernity. 근대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됐게 됐어. By speeding up communications and the transport of goods and people까지 끊어. 여기서요. Communication은 커뮤니케이션이겠지.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가속화시켜. 근데 또 모두 가속화시켜? 상품과 사람들의 운송과 의사소통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데이는 뭐냐? Land Transportation System들을 가리키겠지. 그것들이 have generated a revolution, 혁명을 만들었어. In contemporary economic social relations. 일단 contemporary는 동시대로 해석해야 되겠죠? 현대보다는 동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들에서. 그러나 incorporating new technology 여기까지 끊어야죠. incorporate는 결합시키다의 뜻이지. 새로운 기술을 결합시키는 것이 has not come about without cost. come about은 무슨 뜻이지? 왜 맞으시다. 낙스잖아요. come about. 이거 낙스예요, 낙스. 고마워. 저도 주세요. 싫어. 저도 주세요. 좀 살쪄요. 아니 낙스. 아 뭐하는 거예요? 아 진짜. 선생님, 선생님. 왜 손톱깎이가 아닌데? 괜찮아 뿌려. 자 come about을 왜 모르냐고 이 돼지 새끼. 어쭈 가죽에다가 나 아유 이 망가져. 뭐 완전 무랑무랑 말해. 일로와 이 새끼. 됐네 빗대기. 책에다 쓰면 돼요 그러면? 아 잠깐만요. 진짜 누나 때려. 낙스를 피해야 될까? 아 내려주세요. 아 진짜. 아 낙스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얼마나 좋아. 소독 잘 되고 코로나를 피하자. 하세요. 어 이거 안 따져. 진짜 내가 뜯어드릴게요. 아 엄청 때려버려 진짜. 아 시키고 주세요. 이거 잠깐 주세요. 아 지금 아 이거 안 되죠.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형 손 깨끗해. 방금 전에 씻었어. 낙스로. 이거 세포를 녹이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줘요. 그럼 다 하나 주지. 왜 두 개 시켜. 택배. 잠깐 주세요. 두 살이야 두 살 진짜. 내 생 때려버리 진짜.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나 봐. 이성적자고 그런 거가 왜 안 되는 건데 도대체. 네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새끼야. 왜 컴버버스를 모르냐 병신들아. 나타나다 근처로 온다. 발생하다죠. 왜 비슷한 거. 자 피해가 없이
발생하진 않았어. 피해가 있었어! 발생을 했는데. 환경적 오염, 도시의 스트레스, deteriorating air quality, 이런 것들이 are directly linked, 직접적으로 연결돼 to modern land transport systems와, 오케이? 현대 근대적 육상 교통 수단들과, 오케이? Above all, 무엇보다도 transportation이 is increasingly associated, 증가적으로 관련되어져 with the rise 상승과 in road accidents, 도로 교통사고 and premature deaths. 때 아니게 뒤지는 거. 아직 뒤질 때 아닌데 뒤지기. 오케이? As well as, 무엇뿐만 아니라 육체적, 심리적 핸디캡, 장애들 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가 있었다고. It transforms communities and lives of the people living in them by stimula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promoting sustainable lifestyle. 이런 것으로 의해서 이걸 바꿔. 이상하죠, 이게 3번이. 왜냐면 그 다음 문장에 보면요, losses, 손, 지금 이건 3번은 긍정적인 방향이죠. 오케이? 이해돼?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손실들이 제한되어지는 게 아니야, 줄어들어진 노동 생산성이나 트라우마야 상처야 영향을 미치는 희생자의 개인적 삶에 equally important, 똑같이 중요해. 도치구문이야. 뭐 the rising cost가 주어져. 이게 좋은데요. 상승하는 비용들이죠. 헬스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그리고 더해진 부담, 퍼블릭 파이낸스, 이런 것에서의 상승하는 비용들과 더해진 부담이 똑같이 의미가 있어. 오케이? 다 피해에 대한 얘기죠. 코스트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3번이 답이 돼야죠. 넘어갑시다. 자, 3번. The westernized developed economies, 서구화된 발달된 경제들이, 선진 경제라고 하는 게 by a very large margin, 매우 큰 마진에 의해서, 이 마진은 가장자리, 주변부를 얘기하지, 매우 큰 주변부에 의해서 가장자리에 의해서. 왜? 먹는다고 시작해. 지금 뭐하는 거야? 가장 큰 시장이야. Prescription medicine. Prescription medicine은 뭐지? 처방약이죠. 에이가? 못 가요. 왜 못 가요? 갈 수 있는데요? 안 될 이유는 없잖아. 아니, 가장 큰 시장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이것이 한 이유야. 증가되는 의지 있음에 얘네 입장에서 여기다가 심하게 투자하니 신문. 답이 1번이라고요? 몰라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갈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 B. 이거 이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어?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이것 때문에. C는요. 그러므로 불가피해 이러한 산업의 커버에 대한 커버리지가 가정하는 게 그것의 연구와 개발 활동들이 지향되어진다. 거의 독점적으로 이러한 풍요로운 국가 이렇게 가정하는 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더 맞는데? 왜냐면 C 다음에 지금 B가요 B를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어. 그러면 가장 큰 시장인데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C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C가 있으면 B가 앞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C 앞쪽에. 오케이? 이해가 돼? 일단 C를 읽어봅시다. 잘 봐. C를 봅시다. 그래서 It is inevitable. 그것이 불가피하다. 뭐가 불가피하냐? Any coverage of biopharmaceutical industry, 생명 제약 산업의 어떠한 coverage도 will assume 가정하는 게 그것의 연구와 개발 활동이 지향되어져 almost exclusively 거의 독점적으로 at these affluent nations 이러한 부유한 국가들 쪽으로 지향되어져. 여기서 이 부유한 국가들이 어디 있어? 얘들아, 이러한 부유한 국가들이 지칭하는 게 어디 있냐고. 선생님, 제 시문에 국가가 없잖아요. 네.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있어, 없어, 국가가? 있잖아, 제 시문에 국가라는 말이. 이코노미즈가 국가하고 동의어라고. 아하. 왜요? 이코노미즈를 국가랑 동의어로 봐야 된다고. 대개 하나의 어떤 경제체제를 얘기할 때 국가를 단위로 경제체제를 보기 때문에 이코노미는 국가의 개념으로 많이 쓰인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Westernized Developed Economies가 바로 Westernized Developed Nations를 가리킨다고. 오케이? 이해가 돼? 그걸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고. 문제 없습니까? 자, 이러한 부유한 국가는 선진국도 선진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코노미즈를.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을 시켜 놔야 돼. 이코노미가 이건 이제 그 해마다 고3 수준의 EBS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이코노미가 국가가 동의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기억을 해 둬야 돼. 더 프로블럼 오브 for millions of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그러다 보면 후진국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 트리트먼 치료들이 이제 for tropic diseases, tropical diseases. 열대 질병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것에 열대 질병에 대한 치료가 are not economical to develop 개발하기에 경제성이 없어. 오케이? 개발하기에 경제성이 없고 and that medicines for western diseases 서구의 질병들을 위한 약들은 are too expensive 지나치게 비싸서 사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이래서 뒤지고 저래서 뒤져. 그 동네 토착병으로도 뒤지고 약이 없어서 약이 개발이 안 돼서 그리고 서구인들하고 비슷한 공유되는 질병을 가지고는 또 약이 없어. 왜 비싸서 약이 없어. 뒤져. 자, C 다음에 A일까요? B일까요? A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이것이 한 이유다 뭐 이런 의지 있으면 말이 병신 같아요. 오케이? C, B, A로 가야 돼요. B로 갑니다. The situation is now changing. 이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야. Because of economic, political, social factors,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including 포함해서 the rise of venture philanthropy. Venture philanthropy 모험 자선 사업의 성장. New pricing models, 새로운 가격 책정 모형들, 뭐 이런 거를 포함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있어. Perhaps, 아마도 most significantly, 가장 중요하게 rapidly growing economies,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들. 여기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이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are sustaining a large number of people with western lifestyles.
and the disease is too much. Sustaining은 여기서는 keeping이라고 봐. 간직하다. 아니다. Supporting, supporting. 부양하고 있어. 유지하고 있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서구적 생활 방식 그리고 거기에 매치되는 어울리는 질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오케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적 개념에서 선진국이 아닌 이러한 국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 국가 안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인도나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이 양쪽이 다 존재하는 거야. 서구적 선진국적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과 옛날식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 오케이? 생활 수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거야, 이 나라들에는, 오케이? 선진 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인구도 많고 돈도 많아,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케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네. 전에는 선진국에 맞춰서만 약을 개발했었는데, 제약회사들이. A로 가세요. This, 이러한 점이 may be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어 for an increased willingness, 증가된 의지 있음에 on the part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입장에서 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야? To invest heavily, 심하게 투자하겠다는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에 in these countries, 이러한 나라들에서, 오케이? Okay? 선진국은 아닌데, 서구과는 아닌데 그리고 to offer. 역시 to offer는 to invest하고 병렬이 되겠지. willingness에 걸리는 거야. 오케이? 제공하겠다. price, generous pricing model. generous pricing model은 관대한 가격 모형이니까 싼 가격 모형을 얘기하는 거야. 싸게 많이 팔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for drugs, 약들에 대해서. the treat infectious diseases, 전염성 있는 질병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이런 것에 필요한 약을 아주 값싼 가격에 팔겠다는 의지가 있게 되는, 오케이? 증가된 의지 있음의 이유가 되고 있어. 어디가? 차이나, 인도, 브라질 같은.